자, 이 사주는 요 며칠 사이에 아주 핫한 사람이죠. 영화감독 봉준호 감독 사주입니다. 아, 제가 양력하고 음력하고 둘 다 검토를 해봤는데 양력이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은 제가 임의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경자시가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대구 출신이고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고 하음 봉씨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인 봉상균 씨는 대구에 있는 효성여자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교수를 지낸 그래픽 디자이너로 되어 있고요. 어머니 박소영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로 유명한 구보 박태원 소설가의 둘째 딸로 이렇게 집안이 아주 좋습니다. 형이 되는 봉준수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고 여동생 봉지희는 패션 디자이너로 연성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영화 강의였는데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대학 진학은 영화과에 진학을 못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해서 영화 동아리로 출발해서 현재 감독까지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오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 해야 될 그런 봉준호 감독입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오늘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6월에 태어났습니다. 6월에,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사주 전체 구성으로 보면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6월이면 가을이기 때문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좋은은 안 봐도 되겠다 하는 게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자, 유금 중에 신유가 있는데 경신이 있는데 이 중에 경금이 투관되어 올라와가지고 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지 자체로도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주는 유금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월지 자체로 정인격으로 잡을 수도 있고 제가 왜 경자시를 신축시를 하지 않고 경자시로 받느냐 하면은 정인격은 좀 이 파격적인 걸 잘 못해요. 파격적인 걸 잘 못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경자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다. 자, 지지는 자진 수국을 형성하면서 일간이 대단히 강한, 일간도 강하고 격인 인성도 강한 그런 사주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사주가 오행에 목이 전혀 목이 없습니다. 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 사주다, 이 사주. 무제. 죄가 없어. 무제다. 또 무목이다. 진토 중에 있는 목은 의미가 없고, 지장간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목은 무제의 무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편인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격 요인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편인격. 자, 첫째는 편인격에는 비견급제를 용시합니다. 자, 편인을 지켜주는데도 비견급제가 필요하지만 인성이 강하면 편인의 인성이 강하면 편인의 힘을 빼는데도 비견급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비견급제를 용신한다.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한다.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자체도 무방하다. 이유는 인성이 이미 식상을 눌러놨기 때문에 정관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평가를 용신할 수도 있다. 이때는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 됩니다. 식상이 없으면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바뀝니다. 자, 네 번째. 식신도 용신할 수 있고 상관도 용신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재성도 용신합니다. 동서남북 사주에서는 제가 없는데 운에서 한번 옵니다. 운에서 자, 제가 재성 용신하는데 제가 약할수록 좋다. 재성이 약할수록 좋고 재성이 공감하더라도 괜찮고 허탈해도 됩니다. 허탈하다는 것은 지지의 통근처가 없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식상과 재성이 같이 있을 경우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정해라. 중 하나를 정리해야 되고, 자, 일곱 번째는 인성이 합하고 남은 게 길신을 남기면 됩니다. 자, 요게 정인격, 편인격. 게 성격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편인격인데 이게 급제가 나타났고 정관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비견도 있고 이 두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 정관은 허탈하다. 왜? 여기서 진토에 통근할 것 같지만 이 수국으로 화이기 때문에 기토가 결국 자기가 통근처 뿌리를 내릴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허탈해져 버렸다. 그래서 정관은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이 급제가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정인격이든 편인격이든 비견급제가 있는 사주는 일평생 힘들지 않고 일평생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럼 편인격의 특성은 어떤가? 편인격. 자, 인성은 첫째는 예술성입니다. 문학, 음악, 미술, 뭐 요즘은 영화도 들어가고요. 요리도 예술성이 들어갑니다. 요리도 제가 넣기도 하고. 이와 같은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편인격의 특성. 그 다음에 편인격은 한 군데 꽂히면은 맨날 며칠을 밤을 새도 하나도 피곤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에 꽂히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루어낸다. 그런데 편인격인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도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게으르다고 하느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좀 별로 관심 없는 분야는 아주 그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없는 분야는 그들떠보지도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편인격의 특성은 대단히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 머리가 비상하고 예술적 감각과 플러스 비상한 머리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면을 잘 추구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편인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에 이 사주는
너무나 딱 들어맞는 그런 사주였다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서는 운로를 한번 보자. 운로를 한번 보면, 자, 이런 비겁, 비경겁제 운도를 다 좋습니다. 이게 용신이기 때문에. 정관은 용신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정관은 용신이 안 된다. 자, 이런 운, 자, 이쪽에 또 인성운이 왔죠? 인성운. 격을 강하게 해놓은 운은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관살운이 왔어요. 관살을 왔는데 관살이 허탈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무토기토가 오면 이 무토가 여기 관살 혼잡이 왔는데 이와 같이 허탈할 때는 혼잡이 와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무게 이거 합으로 혼잡이 정리됐다. 그래서 42살 이런 운도 아주 기가 막힌 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로를 한번 볼까요? 운로의 상 전체적인 흐름을 봉준호 감독이 35살 살인이 프랑가스의 개가 그 전에 이제 35이 아니고 데뷔작이었는데 2000년인가 데뷔가 됐더라고요. 2000년 3년 전 그러니까 32살에 감독 데뷔예요. 감독 데뷔했는데, 자, 32살 이때가 감독 데뷔할 때예요. 이때는 흥행에 실패는 약간 했지만 35살에 살인의 추억으로 500만 명 이상을 끌고 모으면서 그때부터 유명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운을 볼 때 5년씩 끌어본다 하면 그 다음에 37은 4등으로 내려옵니다. 자, 4등으로 내려오니까 사유합으로 또다시 인성이 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살인의 추억 때 흥행. 자, 괴물이 1300만 명을 끌고 모았어요. 38살에. 이 대운이에요. 이 대운의 괴물. 자, 그 다음에 45살에 설국유차를 이 운에 합니다. 이 관사 혼잡. 이때는 합살 유관 운이에요. 관사 혼잡이 정리되면서 이때는 대박이 난다. 그래서 이때 설국유차가 또 대박이 나게 됩니다. 자, 49살에 옥자. 진토대운이에요. 진토대운으로 내려와서 옥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생충도 이 운입니다. 지금 51살에 기생충이 만들어졌거든요. 51살에. 그러면 작년에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 기해년이니까 정간운에 만들어지면서 임수가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한 그런 사주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면은 그 사람 뭐 무조건 한가닥하게 돼 있다. 예. 무조건 한가닥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극장반열에 보입니다. 기해년에 기성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열매는 언제 맺히냐면 경자년에 진짜 하이라이트잖아요. 사실은 모든 영화제를 기해년에 웬만한 영화제를 다 장식하고 상을 받고 넘어오다가 하이라이트는 경자년에 입춘 지나고 받게 됩니다. 그 역시 격이 강해졌다. 그래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2세에 이제 재성운이 왔잖아요. 재성운이 왔는데 제가 와가지고 인성을 깨고자 하나 이 개수한테 깨지기 때문에 이때도 또 대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재성운. 재성이 와도 이 허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허탈하게. 그러니까 재성이 제가 약할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약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좋은 눈으로 흘러간다. 사주는 오미공망인데 재승이 공망 맞았어 또. 그래서 이와 같은 운들도 다 좋은 눈으로 흘러갑니다. 자, 임진일주가 이게 괴강인데요. 임진일주가 개강인데 여자 개강은 여자만 있는 거예요. 남자는 개강을 보지 않습니다. 개강을 삼명통에
삼문풍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몰락한 집안에 시집가서 그 집을 부흥시킨다. 이게 개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개강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개강으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얼추, 갑자. 얼목이 들어오면, 이때는 얼목이 72살에는 격이 좀 묶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격이 강할 때는, 격이 강할 때는 격이 묶여도 괜찮아요. 자, 인성이 합하고 길신을 남기면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그냥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갑자 대운도 갑기 합을 해서 정관이 묶이는데, 정관이 허탈할 때는 묶여도 괜찮다. 정관이 강할 때 묶이는 것은 우환이 배출하지만, 정관이 저와 같이 허탈할 때는 묶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본인이 고생은 좀 했겠지만, 전체적인 고생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좀 힘든 과정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엄청나게 빨리 32살이라는 나이에 감독을 데뷔하면서 성성장구하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아, 사주가 아주 깔끔하죠. 예. 그러니까 오행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좋은 사주고, 오행이 빠졌다고 해서 나쁜 사주가 아니고, 또한 재성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인성격에서는 재성이 없을수록 훨씬 더 부자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은 뭐 어마어마한 부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상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한민국 그 예술계에서 하나의 커다란 획을 건 그런 봉준호 감독이고, 또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감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같이 더더욱 축하해 줘야 되는 그런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기생충을 감독했던 봉준호 감독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